안녕하세요. 오늘은 힘센 발전기 FIP 퓨얼 인젝션 펌프에서 이 디플렉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관장님, 이 디플렉터 그냥 펌프 오버할 때마다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기관장님, 이거 2000시간마다 체크하고 4000시간마다 한번 교체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왜 교체하는데요? 이거 그냥 계속 쓰는 거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이제 메이커 도면을 보면서, 메이커는 어떻게 정비하라고 하는데? 라고 이거를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보면 FO 펌프 정비할 때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점검할 포인트가 많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 4번을 한번 할 거예요. 이 4번이 코로션, 디플렉터거든요. 이 디플렉터의 역할은 자기가 먼저 희생해서 코로션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말하는 것처럼 코로션 플랜저 같은 역할이에요. 이 플랜저 바렐에서 막 움직이다가 저도 이게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왜 얘가 침식이 되는지, 어떤 원리로 침식이 되는지, 압력 때문에 침식이 되는지, 아니면 유속 때문에 침식이 되는지. 하여튼 이 침식이 되는데 이요 부분이 5.4-가 침식되는 것보다 이 4를 침식을 시킴으로써 비용적인 면에서도 아끼고 교체도 쉽고 이런 걸로 이제 디플렉터를 달아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모르는 게 많아서 저도 이거 꼭 배웠으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번이 달아요. 다는데 얼마 만에 점검을 하고 얼마 만에 교체를 하는지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4번 침식된 크기가 직경 3.5mm래요. 이 디플렉터 보면 이게 새 거거든요. 근데 한 2000시간, 4000시간, 8000시간 되면 이 디플렉터가 여기가 이제 파먹기 시작해요. 조금 파먹었다. 그러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 하나 보니까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이제 배웠을 때는 이거예요. 이게 여기가 코팅이 되어 있어요. 코팅이 되어 있는데 한번 벗겨지기 시작하면 침식이 되면 이게 점점 더 빨리 침식이 된대요. 그럼 점점 더 빨리 침식이 되면 어떻게 되는데 이 가루들이 플랭저 바렐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 갉아 먹는데요.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배웠는지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3.5 파이가 되면 무조건 갈아준다. 자, 도면에는 디플렉터, 에로션, 침식, 2000시간, 4000시간이에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는 measuring or sampling without dismantling. 그러니까 점검을 한번 해보래요. measuring, 샘플로. 그래서 만약에 이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갈아주면 되는 거고요. 4000시간. 4000시간에는 expected lifetime, 그 예상된 소모 라이프가 다 지난 거래요. 그래서 4000시간마다 교체해 주는 게 좋은데, 기관장님은 그러면 몇 시간마다 교체해 주는데, 저는 8000시간마다 교체해 줘요. 8000시간마다 그냥 무조건 교체해 줘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어가 넉넉하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8000시간마다 교체를 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승선했을 때 배에 있는 스페어 펌프 한번 봐요. 그래서 상태 보고 무조건 교체를 한다. 오늘 뭐별게 없었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 FIP 디플렉터는 2000시간마다 점검, 4000시간마다 교체지만 본선 기관장은 8000시간마다 한다. 왜냐하면 조금 세이브 하려고. 그리고 너무 안 갈면 얘가 이게 침식해가지고 빨리 파먹어서 플랜저랑 바렐 데미지 먹을 수도 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